파트 3은 디자인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재료에서는 총 60문제 중 8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디자인 재료는 여러분들이 일생활 속에서 많이 보아왔던 친숙한 재료들입니다. 자, 이것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깊숙이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디자인 재료를 다루고 있어서 이해해야 될 부분보다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으므로 비교적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이 기출 문제 등을 참고하여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낮은 부분은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맨 처음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어떤 공부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충분한 기초가 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면 디자인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재료의 구비 조건 및 분류 방법입니다. 이 재료의 구비 조건은 이 디자인 재료가 되려면 일단은 구입하기가 용이하여야 하고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기술적으로 가공성이 완전해야 합니다. 자, 이는 어떤 여러 제품을 만들었을 때이 각각의 제품의 균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료는 이 재료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제조 과정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되면 소비자가가 너무 높게 되므로 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경제 원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재료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는 크게 유기 재료와 무기 재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기 재료는 탄소가 주 요소를 이루는 복합물을 말합니다. 자, 이 유기 재료에는 천연 재료와 합성 재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천연 재료는 목재나 대나무, 가죽, 섬유, 아스팔트, 석탄 등을 말하고요. 합성 재료는 플라스틱 접착제, 도료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무기 재료는 생체를 이루지 못하며 어떤 생활 기능이 없는 물질로 주로 광물질계에 많이 존재하는 금속 재료와 비금속 재료로 도자기 재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재료는 이 철제와 비철제가 있고요. 비금속 재료는 석재와 점토, 유리, 시멘트, 어떤 도료 방부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의 성질이라는 것은 잡아당기거나 누르거나 어떤 휘거나 할때그 재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말합니다. 이 응력이란 변형력이라고도 하고요. 이 재료에 외력을 가하게 되면 이 외력에 저항하여 물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내부의 저항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응력은 증가하지만 이 응력은 한계가 있어서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재료는 파괴되게 됩니다. 자, 응력의 종류에는 수직 응력, 전단 응력, 활 응력 등이 있습니다. 강도는 재료에 외력을 가했을 때 저항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강도가 외력보다 약하면 균열, 유동, 변형 등의 파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강도는 외력의 작용 방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 인장 강도는 이 재료를 양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인장력에 의해서 재료가 파괴되는 경우 가해진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자, 압축 강도는 재료가 압축에 의해서 파괴되는 경우, 이 재료에 가해진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휘임 강도는 어떠한 재질을 휘게 하거나 구부러지게 했을 때 외력에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전단 강도는 전단 응력이라고도 하고요. 이 재료와 직각되는 방향에 대한 힘의 저항력을 말합니다. 자, 파열 강도는 재료가 외력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견디는 어떤 최대 응력을 말합니다. 자, 탄성 및그 밖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성이라는 것은 이 되돌아오다라는 뜻으로 이 재료에 외력을 가하게 되면 이 변형을 일으킨 상태에서 다시 그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소성은 힘을 가하면 변형되고 힘을 제거하면 이 탄성과 반대로 되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연성은 잡아당겼을 때 길게 늘어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인성은 파괴에 대한 저항도를 말하며 이 변형은 되어도 이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전성은 압축력에 대하여 물체가 부서지거나 이 구부러짐이 일어나지 않고 물체가 얇게 영구 변형이 일어나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펴지는 성질을 말하고요. 이 전성이 높은 재질로는 금, 은, 알루미늄 등이 있습니다. 자, 취성은 여리고 약하며 쉽게 충격 하중으로 파괴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비중은 어떤 물질의 질량과 이것과 같은 부피를 가진 표준 물질의 질량과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재료의 무게와 같은 부피를 가진 물의 무게를 계산해서 이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바로 비중이라고 합니다. 자, 함수율은 목재에 포함된 수분의 무게와 물을 머금고 있는 비율 또는 어떤 물체의 무게와 수분의 무게를 배분율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경도는 단단함을 가리키는 지표로 이 물질을 변형시킬 때 필요한 힘으로 나타냅니다. 이 경도는 긁힘, 새김질, 탄력, 마멸 등에 대한 저항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내구성은 재료의 고유의 특성이 유지되는 동안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약화되거나 퇴화에 오래 견디는 성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구성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대기 중에 빛과 풍우, 열, 습기 등에 대한 영향으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